정훈아, 언니, 나 뭐 좀 물어볼게. 답답해서 왔다, 야. 이거 내가 지금 이런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들 때문일 테죠. 더하기 빼기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건 머리 아파 못하고 그래서 좀 왔어요. 1학기 거예요? 응. 아, 좀 많았구나. 방식이 복잡하더라고. 15는 25에 몇 분에 맞냐? 이건 나 이걸 좀. 이게 5, 5, 25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5, 3은? 3, 5, 15. 네, 그러니까 여기가 5분의 3이 되는 거예요. 네. 3의 3분의 2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3으로 33을 나누면 10일이 돼요. 4개 맞고. 이랑이가 태어난 후 아빠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데요.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그 마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. 대충 이제 이해가 가는데 네. 그래도 머리 얼리면 안 들어간다. 하여튼 가서 이랑이하고 한번 또 연구해보고 네. 정 모르면 또 한 번 더 올게. 너 방학이니까. 네. 그래 그렇게 하고 가서 한 번. 아이고 공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. 근데 머리가 안 들어가. 알았으니까 네. 하여튼 해보고 또 이제 정 어려운 문제 있으면 또 올게. 네. 수고해. 네, 안녕히 가세요. 그래. 고맙다. 방학 동안 특별 수업을 받을 계획입니다. 일로 와봐. 제법 있는 책을 20권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중에서 2분의 5가 동화책입니다. 20권을 다섯 묶음으로 해봐. 그러면 한 묶음에 몇 개씩인가 산다고까 이제 여기다 빨리. 한 묶음이 몇 개씩이야? 네 개씩. 그러면 다섯 묶음 중에 5분의 2를 줬으니까 다섯 묶음 중에 두 묶음을 준 거 아니야? 네. 그러면 이 알 수가 몇 개야? 책 권수가? 전부? 친구들한테 준 책 권수가 5분의 2를 줬다 했잖아. 어, 맞네, 8. 이랑이 이제 앞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아빠한테 다 물어봐. 아빠가 다 이렇게 줄게. 그동안은 수학 문제를 물어보면 피하기만 했던 아빠에게 내심 서운했는데요. 자신을 위해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니 덩달아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1학기 말 성취도 평가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. 노래 공연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싶은 1학인데요.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공부. 여전히 수학 풀이는 높기만 한 산입니다. 그래도 오늘은 그동안 아빠와 했던 공부로 조금은 기대해 볼 만도 하겠죠. 중간이랑 기말이랑 봤을 때 우리 점수가 많이 올랐어. 많이 올랐지만 이게 반평균에 비하면 높은 점수는 아니거든. 그래서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그 뭐지? 여름 학교 알지? 여름 학교 다니자. 네. 열심히 하고. 뭐지? 영어가? 어떻게 됐어? 영어가 기분 좋은 시험 결과를 받은 날 아빠는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를 찾았는데요. 늦둥이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보통의 젊은 아빠, 엄마보다는 아무래도 부족하기만 한데요. 그렇기에 매 순간 지켜봐주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는 부모입니다. 아빠 스파니까 나왔다. 아빠. 아빠. 이라 이게 더 크네. 아빠 그냥 이렇게 크거든? 그럼 나왔어 이게.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은 이제 물놀이가 한창인데요. 엄마는 여러 명을 살피느라 눈을 떼지 못합니다. 자녀 양육이 남들보다는 몇 배는 더 힘든 부모. 때로는 고되지만 그보다 더한 즐거움을 주는 아들입니다. 옛날에는? 잘모르는데 이제는 나이 못 속인다. 이제는 나이를 못 속인다? 계속 오르막길. 아 잠시만. 뭘 잠시만.
여기다 보이죠? 안 보여.